미안해 남자들 진짜 미안해 이거 아 이거 말하면 안 됐는데 아씨 이거 진짜 업계 비밀인데 남자들 진짜 미안해 내가 조회수 잘 나오려면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하다 남자들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메모장 컨텐츠 진행 예정이고요 여우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해주셔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자들의 여우짓이 아니라 남자들의 여우짓이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오늘은 남자들의 여우짓 특징을 한번 추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하면서 궁금해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좀 남자들한테 미안한데 영업 비밀을 또 얘기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 크기 되자 아 이거 하수들이 하는 거 와 너 손 진짜 작다 손 크기 되기 근데 진짜 근데 그런 것도 있어 소주잔 딱 이렇게 들었는데 소주잔이 되게 커 보여 손이 진짜 작으면 그럼 이제 딱 술을 이렇게 한잔 하다가 야 너 근데 손 진짜 작다 소주잔이 커 보여 야 나도 손 그렇게 큰 편 아닌데 너 손 진짜 작다 손 크기 돼볼래? 깍지 껴버리기 아 소지품 맡기기 소지품 맡기기 맞아 소지품 맡기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를 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육상을 나가야 돼 같이 이렇게 놀고 있다가 육상 나가야 돼 그래서 내가 육상 나가려는데 이제 바지 주머니나 이런 거 다 빼야 되니까 야 잠깐 내 핸드폰 좀 맡겨줘 근데 이거를 약간 남자들 특징 그거 되게 정중하게 물어보면 돼 야 내가 핸드폰 좀 맡겨줘라 하고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가 겉옷 같은 거 야 나 빨리 뛰어야 되니까 야 후드 좀 맡겨줘 하고 대충 주고 가 이렇게 그 다음에 1등하고 와가지고 고맙다 이 감성이에요 무심하게 머리 만지기 아 머리카락 만지는 거 머리 길어서 이제 머리카락 만지는 거 머리 만지기도 맞는 거 같아 쓰다듬는 거랑 달라 머리 쓰다듬는 건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좀 오글거리고 그러니까 머리 여성분들이 머리가 기니까 머리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 이렇게 뒤에 있잖아 이렇게 뒷머리가 이렇게 뒤에 있잖아 그럼 뒤에서 이렇게 그냥 머리카락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예를 들면 학교 앞자리야 뒤에서 그냥 괜히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머리카락 한 바퀴 이렇게 꼬고 그렇게 하는 거지 머리카락으로 장난치기 뒷머리 뽑아주기 혹시 하나 뽑을 때마다 300원씩 줘? 그럼 뽑아줄 수 있어 갑자기 훅 다가오기? 아니야 남자들은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오히려 여자들이 하는 여우짓이지 남자들이 갑자기 막 지 얼굴 갖다 대면 설렐 줄 알고 이런 거 없어 뭐 눈 마주치기 뭐 갑자기 경청하기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아 오케이 그거 있어 전화 받을 때 목소리 깔기 전화 받기 전에 몇 번 테스트 해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왜 전화했어? 여보세요? 아 이거 진짜 있어요 괜히 자다 깬 척하고 보컬 프라이 있어 이렇게 아 이 소리 내는 거 왜? 잤어 왜? 아 진짜 킹받아 내가 남자인데 남자의 여우짓을 얘기하니까 계열받네 진짜 전화 안 합니다 미안해 남자들 진짜 미안해 이거 아 이거 말하면 안 됐는데 아씨 이거 진짜 업계 비밀인데 남자들 진짜 미안해 내가 조회수 잘 나오려면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하다 남자들아 운동하는 거 티내기? 아 약간 자기 근육 자랑? 근육 자랑하기 근육 자랑하고 은근슬쩍 터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약간 전완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 운동하는 사람이다 약간 어깨 이렇게 해가지고 나 어제 어깨 운동했다 진짜 1차원적이고 단순한 귀여운 남자들 말고 나 운동했어 멋있지? 하는 거 말고 좀 더 고수다 그러면은 괜히 운동한 걸 어떻게 티내냐면 아 어깨 아파 아 어제 운동해가지고 아 어깨 근육 통뱉네 아 어깨 아파 어? 와 너 어깨 운동했어? 어깨 넓다 하면서 이제 아야야야 세게 만지면 아파 아야야야 여기 딱딱하지 여기 운동한 거야 왜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지? 어디서 했던 거 같기도 해 나도 어디서 써먹은 거 같아 아! 이거 진짜 맞아 남들 몰래 술 빼주기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여우짓 플러스 플러팅이야 남들 몰래 술 빼주기 물론 좀 걱정되거나 이러면은 대놓고 그냥 아 너 좀 자제해서 마셔라 할 수 있어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냥 야 너 술 적당히 먹어 이게 아니라 남들 몰래 빼주는 거야 뭐 대신 마셔줄 수도 있고 야 너 적당히 먹어 하고 대신 원샷 해주거나 아니면 남들 술 따라주고 몰래 옆에서 물 따라줘 놓고 이제 술잔에다가 이제 물 따라놔서 물 준다든지 뭐 여러가지 술 빼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남들 몰래 술 빼주기 근데 그건 여우짓이 하긴 좀 좋은데 여우짓 좋은 거야 호감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여우짓은 나쁜 게 아니야 호감 표시하는 거야 널 꼬시려고 하는 게 여우짓이야 이게 은근슬쩍 빼주는 게 진짜 감동 포인트예요 나 전에 이제 아는 형이랑 어디 파티 갔었었는데 나랑 그 형만 좀 친하고 다른 모르는 형들이었어 근데 나는 그 형이 술 빼줬거든요 근데 난 그 형한테 설렐 뻔했어 남들 몰래 수준이 아니라 나까지 몰래 내 술을 빼놓은 거야 그냥 나는 한 시간에 3병 먹었었어 그 술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건배하고 딱 먹었는데 내가 취했나? 소주에서 물만 나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고 딱 봤더니 옆에서 그 형이 내가 물 따라놨어 하는 그 제스처 대충 이 제스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해주면 진짜 설레겠구나 그 사람이 만약에 진짜 술 먹기 좀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해주면 설레겠구나 또 뭐가 있을까요 남자들의 여우짓 아 향수 냄새 궁금해서 선다 선다는 선다 선다
근데 그건 여우짓이 아니지. 좋아하는 사람 확신. 남자들이 여자를 좋아할 때 특징 이런 거지. 오지 선다. 아, 오지 선다. 아, 확신이 선다. 아, 아 확신이 선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나왔던 것 중에 향수 냄새 궁금해서 손목 냄새 맡는 거, 손목 냄새 맡는 거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있어. 향수 냄새뿐만이 아니라 샴푸 냄새 나거나 좋은 냄새 나가지고 그 향이 궁금해서 야 이거 무슨 향이야? 아 이거 샴푸 냄새야 이러면은 맡아봐도 돼? 하고 뭐 머리 냄새를 맡아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냄새야? 너 향이야? 이러면 어 내 향이야 하고 이제 손목 냄새 이제 줘서 손목 향 맡을 수도 있고 핸드크림일 수도 있어. 야 어디서 좋은 냄새 나는데 무슨 냄새지? 이러면 아 내 핸드크림인가 봐 해서 어 맡아봐도 돼? 손목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냄새 맡게 해주고 그게 이제 또 좋아하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행동들이죠. 근데 이제 너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진짜 궁금한 걸 수도 있어. 너무 좋은 향기 나면 어 무슨 냄새야? 궁금해서 한 걸 수도 있어. 근데 굳이 이제 가져가가지고 맡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냥 정보를 물어본다. 어 향 좋다 뭐 써? 이러면 진짜 1차원적인 건데 궁금해서 이제 가져가가지고 냄새를 맡는다. 그거에서 여우짓인 거지. 향 궁금해서 맡아보기. 아 은근슬쩍 내 말투 따라하기. 아 맞아. 좀 약간 귀여운 말투 쓰거나 이러면은 말투 따라할 수 있고 이게 실제 말투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카톡 말투도 따라할 수 있고. 이번에 켄지가 했던 여우짓 하나 적어줘봐. 아, 내가 했던 거? 일단 그냥 가장 쉬운 거는 술 대신 마셔주기. 근데 그 술 대신 마셔주는 게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단체 자리에서 내가 이 사람 술 대신 마셔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배려해주는 것도 있고 뭐 이 사람이 설레고 이런 걸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아 켄지가 얘 좋아하는구나가 돼버려.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플러팅을 할 수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찐뽕이죠. 찐뽕이 돼버리는 느낌이야. 단체로 이제 있는데 내가 술 대신 먹어주면 와 뭐야 하면서 이제 괜히 그러면 옆에서 설레는 게 아니라 약간 부끄러울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막 대신 마셔주길 원한 건 아닌데 약간 이러면서 부끄러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생기는 그 약간 분위기가 있는 거지. 남자들도 여우짓으로 취한 척 하나요? 안 하는 거 같은데 오히려 안 취한 척 하지 않나 남자들은? 취한 척 안 할걸? 남자들은 오히려 안 취한 척 하지. 그리고 남자들은 좋아하면 무조건 옆자리에 앉아요. 어떻게든 안 되면 옆자리에 앉는 게 좀 티나면 적어도 무조건 앞자리에는 앉아야 돼. 단체 자리면 앞자리 부담스러울까봐 대각선 앞에 앉던데요. 허허. 아 그게 오히려 고수일 수도 있겠다. 적당히 대화하거나 이런 걸 불편함 없고 챙겨줄 수 있는 거리이면서 너무 티나진 않게. 아 근데 일단 남자들 여우짓은 그게 가장 크다. 지금도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놀릴만한 건덕지 하나 잡아서 계속 놀리기, 취하지도 않은데 취했다고 계속 취급하기 이런 거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장난치는 거야. 남자들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장난을 진짜 많이 쳐. 안 좋아하면 장난 안 칩니다. 친하거나 이러면 어느 정도 장난칠 수 있지만 진짜 좋아하면 괜히 유독 그 사람 엄청 놀리고 귀여워해. 그러면 남자들 여우짓 특징 계속 장난치기. 계속 장난쳐요. 괜히 약점 하나 잡아가지고 괜히 계속 그걸로 놀리고 이러는 거지. 약간 어떤 민망했던 순간들이 있으면 민망했던 거 계속 언급하면서 막 장난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는 게 있지. 그러다 진짜 정 털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선을 잘 타는 남자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다 선 넘거나 상처 주는 애들도 있잖아. 남자들이 장난을 남자애들이랑 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여자들한테 장난칠 때 선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 좀 짓궂어가지고 여자 입장에서 정 털리 거나 진짜 상처받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적정선 잘 지키면서 기분 안 나쁘게 장난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아무튼 남자들은 좋아하면 장난치는 거 있지. 계속해서 장난치는 거. 아 근데 이거 맞아. 귀여워하는 거 티내기. 귀여워하는 거 티내기. 이거 뭔 느낌인 줄 알아? 그냥 귀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지. 약간 뭐 어떤 장난쳤는데 너무 귀여웠어. 그러면은 어 너 진짜 귀엽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들 특유의 너가 너무 귀여워서 내가 못 참겠다라는 어떤 약간 그런 아 너 진짜 어떡하지? 아 얘 어떡하지 진짜? 하는 그런 거 뭔지 알아? 그 우쭈쭈 해주고 귀여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귀여워서 약간 그 자리를 피하는 아 진짜 어떡하지? 이런 느낌. 귀여워 미치겠다는 듯이 웃고 괜히 고개 돌려서 아 진짜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왜? 이러면 아니야 그냥 이런 포인트. 근데 뭔지 알지? 아 진짜 개킹받아요. 수치스러워. 근데 아무튼 무슨 포인트인지 알죠? 귀여워하는 거 굳이 못 참고 티내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남자들 여우짓 특징은 딱 이렇게 10가지로만 추려보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은 제 얼굴이 빨개질 것 같거든요. 남자들 여우짓 특징 여기서 10가지로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내가 볼 때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어. 이거 외에도 남자들 여우짓 특징 있는 것 같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아 이거 남자들 여우짓인 것 같아요 느꼈던 거 얘기해줘도 좋고 남자들이 직접 업계 비밀을 풀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자들 여우짓 특징은 이렇게 10가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